LH 전북본부 직원들의 원정투기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땅을 사들인 전 현직 직원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현직 LH 직원이 아내 명의로 땅을 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의 논을 2017년 7월 LH 전북본부 소속 직원 한모 씨의 배우자와 동생, 친척 등 6명이 10억 6,5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보름쯤 뒤엔 같은 전북본부 모모 씨의 배우자가 역시 LH 출신인 친척과 노은사동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두 달 뒤인 9월엔 전북본부 직원 오모 씨의 부인과 동생 등이 노은사동 땅을 사들였는데 동생이 청와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었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전현직 직원 가운데 전북본부에서 일했거나 일하는 사람은 확인된 것만 9명입니다. 내부 정보 이용한 투기는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들이 땅 매입에 나선 2017년 7월 LH 사업계획실은 신규 신도시 후보지 추진에 따른 보안 및 언론 보도 관리 철저한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실제 신도시 지정은 1년쯤 뒤인 2018년 9월 처음 예고됐는데 LH 내부에선 이미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전북본부와 연관된 9명 중 8명은 이 무렵인 2017년 4월부터 10개월 사이 광명 노은사동 땅만 집중적으로 사들여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가족 이름으로 산 토지는 이번 조사에서 빠진 점도 문제란 지적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